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티브 블랭켓을 만들어 보려고 오랜만에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던 모티브들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손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약 14cm 정도 되는 사이즈 모티브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블랭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초코 블랭킷 만들기 위한 모티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바늘은 오늘 사용한 실은 로미오고요. 로미오 두 가지 색 컬러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미오 두 가지 컬러 이렇게 로미오 두 가지 컬러 준비를 했고, 바늘은 코바늘 5호, 3mm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앙 부위에 있는 민트색 컬러를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을 가지고 와서 중앙 부분에 한 번만 이렇게 매직링처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 아래쪽으로 바늘을 들어갑니다.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온 실에서 그대로 사슬을 총 4코를 해줄게요. 4코가 되었습니다. 옆부분으로 옮겨갈 때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옆부분으로 이제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긴뜨기 한 코와 사슬 두 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두 코. 이렇게 해서 쭉 6번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기둥코 포함. 기둥코 포함해서 이렇게 6번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사슬까지 만들어졌으면 이 아래에 있는 실을 당겨옵니다. 처음에 사슬 4코를 해주었는데 이 사슬 4코 중에 2코는 기둥코의 높이만큼 사슬 2코가 긴뜨기의 높이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부분에 굳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 이 사슬 4개의 끝부분에 그냥 여기서 걸쳐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래서 이 다음 단을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단에서는 그대로 여기 사슬 부분마다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한길긴뜨기를 사슬 3코,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사슬 3코입니다. 같은 코에 이 한길긴뜨기 기둥코 포함해서 총 4코를 해주세요. 3코, 4코. 다음 부분에도 한길긴뜨기 4코 반복해주세요. 여기 사슬이 총 6개의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길긴뜨기 4코를 6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반복을 해줄게요.
마지막 사슬 부분에도 총 네 코를 해주세요. 네 번째 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개의 앞부분에서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자투리 실은 한 바퀴 삥 둘러가면서 숨겨주면서 떠주었습니다. 여기서 실 그대로 끊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쭉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코당 하나씩 다음 단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기 중앙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다음 단은 긴뜨기 해줄 거니까 긴뜨기에 기둥코 사슬 두 코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옆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사슬 한 코를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 사슬을 세 코 해주세요. 여기 지금 중앙 부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기둥코와 이 첫 번째 코 사이로 다음 단 진행해 줄게요. 다음 코 진행해 줄게요. 그래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 각 코마다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전체에 반복을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지금 해주었죠? 그리고 사슬 한 코. 여기 기둥코 부분에다 해주었으니까 여기 다음 기둥코 부분 앞쪽에서 또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또 24코의 긴뜨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다음 단 무늬가 있는 단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퍼프 스티치가 들어갈 거예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따라 하시다 보면 금방 손에 익을 겁니다. 여기 가지고 온 실을 그대로 실을 쭉 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긴뜨기 높이 정도만 올려주셔도 돼요. 긴뜨기 높이 정도 올려주시고 실을 한번 감아서 다시 같은 부분에 넣었다가 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총 3번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미완성 긴뜨기가 지금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 요 고리로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두 코를 미완성 긴뜨기 두 번을 더해서 총 3번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아서 떠주세요. 여기까지가 퍼프인데 이 다음에 연결 동작으로 사슬을 두 코를 해줍니다. 다시 저는 여기 사슬이 앞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제대로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옆부분과 높이를 좀 맞추어 주세요. 다시 미완성 긴뜨기 한 번 더 미완성 긴뜨기 미완성 긴뜨기 세 번이 되었으면 모아주시고 그대로 사슬 두 코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각 코마다 미완성 긴뜨기 세 코를 모아서 떠줍니다. 이렇게 세 코, 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한 방법을 퍼프 스티치라고 해요.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여기 중앙 부분에서 만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붙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다음 단 진행하고 나면 이 부분 조금 거슬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대로 사슬 두 코 해주시고 다음 단에 다음 코에 또 똑같이 반복을 해주세요. 빼주시고 하나, 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아랫단에 긴뜨기가 24코였죠? 이번에도 퍼프를 24번이 나오도록 이 패턴, 퍼프 패턴 반복해서 만들어주세요.
끝에 부분까지 전체 반복해서 24번이 퍼프가 나오도록 반복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긴뜨기, 새코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의 사슬 완성해주세요. 여기 첫 번째 부분하고 지금 두 번째 부분이 좀 많이 붙어있죠? 이 상태에서 중앙이 아닌 여기 사슬의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틈을 좀 벌려줍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단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슬코마다 일단 처음 부분에는 긴뜨기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긴뜨기 해주세요. 두 코가 되었죠? 그리고 옆부분에도 긴뜨기 두 코를 해줍니다. 그 옆부분에도 긴뜨기 두 코 해주었어요. 이 긴뜨기 두 코를 세 번을 반복을 해주시고 옆부분에 한 개의 긴뜨기를 두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부분이 나오는데요. 코너 부분에는 한 개의 긴뜨기 두 코와 사슬 두 코, 그리고 같은 코에 한 개의 긴뜨기 두 코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옆부분에 다시 패턴 반복해줄게요.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한 번만 해주시고 긴뜨기 두 코씩 세 번을 반복을 해줍니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 세 번의 대칭이 되게 한 번 더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번이 되게 코너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옆부분에 코너 부분 패턴 반복해줍니다. 한 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두 코, 그리고 한 개 긴뜨기 두 코 해줍니다. 이렇게 패턴을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서 사각형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중앙 부분은 긴뜨기 두 코씩 세 번 해주세요. 코너 부분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에 반복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한 개 긴뜨기 두 코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대로 기둥코와 긴뜨기 사이로 들어가서 마무리해주세요. 실 잘라주고 쭉 빼줍니다. 이제 민트색 부분 다 만들어졌어요. 민트색 부분 다 만들어지고 여기 매듭보다 조금 앞에서 시작을 해줄게요. 여기 두 코씩 되어 있는 부분에 사이로 들어갑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아랫부분에 퍼프 한 것처럼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세 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 코. 두 코당 하나씩 세트라서 두 코를 건너뛰고
하나, 세코 모아서 떠주시고, 사슬 두 코. 그리고 다시 옆부분에 세코또 모아서 떠주세요.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도 똑같이 이 퍼프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퍼프가 쫑쫑쫑쫑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코너 부분에는 여기도 사슬 한 코만 해주었으니까 한코더 해주시고 그대로 퍼프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사슬 두 코, 같은 코에 퍼프 또한 번. 그리고 사슬 두 코. 그리고 같은 코에 또한번 해주세요. 퍼프가 총세 번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같지만 한번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봉긋하게 퍼프를 만들어주세요. 그 퍼프를 총 코너 부분에는 세 번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패턴들에는 두 코당 하나씩의 퍼프가 들어가고 사슬 두 코. 이런 식으로 총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코너 부분. 이렇게 패턴을 코너 부분 빼고, 아랫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 부분에 여섯 개의 퍼프 만들어지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건너뛰고 쭉 돌아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왔고요. 다시 퍼프 두번 해서 마감해 줄게요. 마지막 퍼프. 마지막 퍼프까지 이렇게 사각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 아랫단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여기 사슬 부분마다 긴뜨기를 해줄게요. 기둥코로 사슬 두코 해주시고 그대로 긴뜨기. 옆부분으로 넘어갈 때 사슬 한코 해주세요. 다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 부분. 첫 번째 부분에는 긴뜨기 두 코, 사슬 세 코. 다시 이 옆에 부분에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그래서 여기 세 코가 된 부분만 여기 중앙에 코너 퍼프 있죠? 두 번째 퍼프 부분에는 세 코에 사슬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를 쭉 반복을 해주세요. 여기 코너 부분에 퍼프 위쪽으로 여기 사슬 세 코 하는 요것만 숙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코너 부분 첫 번째는 두 코 해주시고 사슬 세 코 다시 옆부분에 두 코와 사슬 한 코 반복을 해서 사각형이 되도록 쭉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부분 패턴을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풀릴게요. 여기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를 쭉 해주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긴뜨기 두 코 해주시고 그대로 코바늘 한번 감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저 긴뜨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빼줄게요. 그래서 코가 여기 중앙으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랫단 그대로 반복을 해줄 거예요. 사슬 두 코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 같은 코에 긴뜨기 한번 그리고 사슬 한번 해주세요. 여기 그리고 사슬 한 코 들어갔던 부분들마다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쭉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코너 부분이니까 코너 부분에는 여기 사슬 세 코 부분이에요. 긴뜨기 두 번과 사슬 세 코 같은 부분에 긴뜨기 또 두 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이런 식으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를 쭉 반복을 해주시고 코너 부분만 이렇게 세 코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 패턴 그대로 반복을 해서 쭉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전체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도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 사슬 한 코 해주신 다음에 실을 미리 한 10cm 정도 여유 있게 잘라줄게요. 실을 뽑아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사이를 사슬 매듭을 해주세요. 사슬 매듭은 여기에 그대로 한 바퀴 둘러서 안쪽으로 빼준 다음에 실이 나왔던 부분 다시 이 부분으로 실이 닿았던 부분으로 실을 다시 가지고 가면 사슬 매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나머지 실들은 조금 숨겨서 마무리해주세요. 되면 사각형의 모티브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모티브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 개의 모티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총 24장을 가로는 긴 쪽은 6장, 그리고 짧은 쪽은 4장, 이렇게 해서 총 24장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 15cm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기존에 여기 바깥쪽에 있던 실 그대로, 실 컬러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고, 여기 가로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해주고, 또 세로 부분 연결해줄 거예요. 동일한 방식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코너 부분끼리 맞닿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을 당겨 올게요. 사슬 한 코 해줍니다. 여기 끝에 한 코만 더 해서, 이게 짧은뜨기는 원래 사슬 부위는 한 코로 셈하지 않으니까 여기 짧은뜨기 한 코만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는 건너뛰어주세요. 아랫단에 긴뜨기와 긴뜨기 건너뛰어주고 그 옆에 사슬 부분, 사슬 한 코씩 해주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해줍니다. 다시 이 부분 두 코는 건너뛰어주고 사슬 한 코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해줄게요. 계속해서 이 사슬 부분마다 두 코씩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 연결하기 쉽도록 아랫단에서 이 사슬 부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모티브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단에서는 여기 잠깐 이 앞에 모티브를 보면 살짝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되어 보이죠?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위에서 잡아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코너 부분에는 여기도 한 코 해줍니다. 모티브의 여기 끝부분에는 여기 짧은뜨기 한 코와 또 한 코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두 코가 되었으면 옆에 새로운 모티브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모티브의 코너에서도 또 똑같이 두 코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앙 건너뛰고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결 부위에는 짧은뜨기 두 코씩 해줍니다. 사슬마다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장을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해줍니다. 끝부분에 또 똑같이 짧은뜨기 두 코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세요. 전 일단 샘플로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코수가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다시 세로 부분, 이렇게 가로 부분, 저는 가로 부분끼리 이렇게 길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로 부분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세로 부분 이렇게 돌려서 이 중앙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다른 부분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사슬 한 코와 그리고 짧은뜨기 한 코, 여긴 한 코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사이 이 두 개는 건너뛰고 사슬 한 코 있는 부분에 또 똑같이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 코씩 전체 빠르게 반복해 볼게요.
같은 부분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콜 잘 보고 해주셔야 돼요. 통과시키는 부분이 뒤쪽에도 또 같은 부분인지 꼭 확인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도 코너 부분 이렇게 돌아왔죠? 이제 네 개의 코너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네 개의 코너가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도 두 코, 여기도 두 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서 여기 두 코 해줬고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두 코를 해주세요. 옆쪽에도 또 동일하게 사슬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반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중앙에 입체, 약간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약간 입체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전체의 모티브 연결해가지고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연결을 했어요. 가로 부분 6장, 지금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가로에는 6장, 세로에는 4장 이렇게 해서 24장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두리 부분만 남았어요. 이제 테두리 부분 패턴 해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아랫단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코와 두 코 사이 여기에 사슬 한 코씩 들어갔잖아요. 사슬 당겨와 주시고 긴뜨기의 높이만큼 사슬 두 코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코에 긴뜨기 한 코 해주시고 옆쪽으로 또 넘어갈 때 동일하게 사슬 한 코 해줍니다. 다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이렇게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 오면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되는 여기 사슬 부분이 있어요. 여기하고 패턴 그대로 앞쪽 사슬에도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뒤쪽 사슬에도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반복을 되게 해줍니다. 전체 통일감 있게 같은 패턴으로 쭉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단 해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 같은 것들 한 번씩 다 정리를 해주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여기 코너 부분도 나올 거예요. 코너 부분 패턴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긴뜨기 두 코와 사슬 세 코 같은 코에 뒤에 지금 여기 실이 좀 덜 중요해졌죠? 뒤에 부분 그대로 긴뜨기 두 코와 사슬 세 코 다시 긴뜨기 두 코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에서 여기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대로 패턴을 전체 반복해주세요. 긴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해주세요.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된 부분도 했던 것처럼 앞쪽에도 사슬 부분에 같은 패턴, 뒤쪽에도 사슬 부분 같은 패턴. 이런 식으로 전체를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단과 동일한 패턴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전체 패턴 반복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지금 여기 보이는 사슬 부분 하나 해주시고, 지금 앞쪽에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기둥코의 앞쪽에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혹은 기둥코 여기 사슬 두 코 해주었잖아요. 두 번째 코에서 앞에서 넣어주시면 이 코가 조금 더 납작하게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첫 번째 코 사이 위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단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사슬 하나 있는,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한 단을 해준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한번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기둥코 해주시고 같은 부분에 긴뜨기,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같은 패턴으로 연결을 해서 테두리를 조금 더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이 바깥쪽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이라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이는 테두리 부분도 코너 부분도 동일하게 긴뜨기 두 코, 사슬 세 코, 다시 긴뜨기 두 코로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단처럼 반복을 해서 요거 한 세 단 정도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 정도 반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 반복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한 5단 정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모티브였고 이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연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티브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너무 예쁘게 민트초코라는 이름을 제가 약간 민트초코의 컨셉을 잡아서 민트와 초코 컬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뜨개의 계절이 겨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고 이런 거 사무실이나 야외에 차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 마무리까지 다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마지막 코에서 지금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실을 한 10cm 정도 잘라주세요. 미리 잘라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기둥코와 그 다음 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쪽으로 실을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실을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실이 이 전에 매듭 사이에서 나와 있죠. 이렇게 사슬 하나 했던 부분에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또 코바늘 밑에서 위로 집어넣으셔서 같은 곳으로 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 사슬코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코예요. 요거를 살살살살 당겨주면 다른 사슬들처럼 감쪽같이 사슬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실들은 마무리로 저는 이 뒤쪽에 한 번씩 이렇게 감아주거든요. 이렇게 감아주고 여기 다음 부분에 또 숨겨주고 요거를 조금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다음 코는 여기가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실 당겨와주고 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또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뒤쪽에서도 이렇게 실이 숨겨져서 보이고 앞쪽에서도 실이 완벽하게 매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사슬이 조금 작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슬 매듭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티브 블랭킷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모티브들이 다른 블랭킷들보다 조금 더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쉬엄쉬엄 하나씩 파우치에 실 조금씩 담아 다니셔서 카페에서 친구 기다리면서 만든다든지 그런 시간들 카페 뜨게 하시던지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예쁜 아이들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